1사학번 실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마술동아리 미스디렉션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마술동아리 미스디렉션은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공연, 계절마다 가는 MT, 각종 1위로 푸는 즐거운 동아리 행사를 통해서 대학생활에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실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우리 1사학번 실생 여러분들 위해서 멋진 신년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사회자의 저도 마술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 거부터 간단하게 보고 시작을 하시죠. 제가 준비한 마술은 차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분들은 보통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보통 2차원은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검정색 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공이죠. 3차원 물건입니다. 같은 차원에서만 그 물체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2차원 공간이 이 판에 3차원 공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가능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3차원 공, 3차원 물체의 공이 2차원 공간으로 옮겨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면에는 빨간 원이 붙어 있고 뒤쪽 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2차원 공간인 판을 깔때기 모양으로 접으면 3차원 공간이 되겠죠. 3차원 공간의 깔때기에서는 3차원 물체인 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제가 방금 만들어낸 이 3차원 공을 다시 3차원 깔때기에 넣으면 다시 2차원 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2차원 판을 돌려서 신호를 주면 다시 3차원 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3차원 공을 손에 떨어뜨려주면 다시 2차원 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2차원 판에서는 신호를 주면 다시 한번 3차원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내가 3차원 물체를 2차원 공간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2차원 물체가 되겠죠. 제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검정색 판과 빨간색 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빨간색 판을 다시 한번 3차원 물체로 바꿀 수 있겠죠. 저 중간에 4차원인데 그냥 할게요. 제가 아까 4차원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안 보이는 거. 그 4차원 공을 지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제 마술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 미스 디렉션